먼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 이 이야기 시당 위원장 선거 네, 네 맞습니다. 이게 6년 만에 경선이에요. 네. 아 그렇습니까? 6년 만에 경선인데 심지어 현재 현직 의원과 네. 그리고 권리당원의 대결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눈길이 가는데 제가 어떻게 보세요? 14대 지금이 21대 국회거든요. 네. 14대 국회부터 광주시당의 행사를 관심을 가졌는데요. 네. 경선은 아마 6년 만일지 모르지만은 네. 평당원이 현역 의원과 경선을 하는 것은 제가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맞아요. 아마 우리 광주 정치사에 네. 처음 있는 일이어서 굉장하게 의미 있는 도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병훈 의원이 네. 시의회 출입 네. 기자실에서 출마 선언을 했더라고요. 네. 2시에.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당원 중심, 당원을 위한, 네. 당원의 중심이 되는, 심지어는 당원이 중심이 되는 개혁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네. 당원을 강조하세요. 만약에 의원들끼리 합의 추대가 됐다면은 네. 기자회견을 할 필요도 없고 네. 당원을 강조할 필요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최혜영 후보가 출마를 하셔서 네. 경선이 되면서 굉장하게 뜨거워지고 있고 네. 우리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하게 활력이 생기는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이 돼서 네. 최혜영 의원의 평당원의 도전 아주 응원합니다. 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경쟁이 있어야 경쟁력이 생기는 거고요. 네. 활력이 생기는 거고 당에도 건강성이 생기는 거고 네. 그동안은 사실 의원 중심으로 시당이 운영이 됐다는 지적들이 네.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일반 당원들도 네. 평당원들도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고 네. 의사결정에 네.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쟁 구도가 갖춰지면서 이게 네. 이제 흥행의 조짐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경선 결과는 이제 오는 21일에 나오게 되죠.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영 후보가 지금 출마해서 네. 경선 기탁금도 네. 1,500만 원에다가 경선 비용. 이게 원래 6,600만 원인데 네. 시당에서 2,200만 원 지불하고 후보 둘 나눠가지고 네. 2,200만 원씩을 지불하기로 했대요. 네, 네. 그러니까 도합 3,700만 원이 후보가 필요한데 네.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오. 그런 돈을 비용을 본인이 지불하면서까지 도전을 한 네. 최혜영 후보 네. 마을 세무사라고 들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멋지기 쉬운 금액 문제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가 제가 정치 쉬운데요. 행간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그렇죠. 그 언론에 안 나오는 행간.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의미를 이렇게 또 더 들여다보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유행어가 많이 나왔죠. 뭐 어대명, 확대명, 이제는 거대명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또 강훈실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경선 네. 레이스가 1대1 구도로 바뀌었단 말이죠. 맞아요. 이게 20일 전북, 21일 광주 전남 경선을 앞두고 이 이재명 대세론에 영향이 있을지 이런 부분도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재명 후보 네. 여론조사가 일반 여론조사가 79.9% 압도적이죠. 거의 80%를 네.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원의 지지가 아니라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그 얘기는 확대명을 넘어서 말씀대로 네. 거대명 당원들이거나 일반 시민들을 만나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재명이 당대표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서 네. 이미 그 대세는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박용진 의원도 열심히 광주 전남을 뛰어다니고 있지만은 그 대세를 네. 넘어서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나 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더불어 이 또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송갑서 이 후보의 반등 포인트 우리 지역의 유일한 후보죠. 있는지도. 네, 우리 지역의 유일한 후보 송갑서 의원이 계속 8위 네. 최하위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광주 전남에 당원들이 권리당원이 한 35% 됩니다. 네. 거기에 지지를 받아가지고 당선권 5위 안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세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와 같이 함께하는 최고위원회 후보들 이런 분들이 지금 4명이 들어와 있거든요, 5위에. 네, 네. 그런데 턱걸이에 걸려있는 분들이 한 3분이 됩니다. 박찬대, 서영교,
조경태, 네. 장경태 네. 의원 네. 네. 이런 분들을 당선을 시키기 위해서 친명 권리 당원들이 네. 이분들한테 총 결집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결집도가 더 세느냐 아니면 우리 지역의 유일한 후보이기 때문에 네. 호남 후보를 밀어주게 되느냐에 따라서 송갑석 후보가 당선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주목이 되는데 네. 지금 판일을 한 이유가 그동안에 전국적인 인지도가 좀 낮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6.1 지방선거 때 공천 잡음의 책임이 당시에 시당위원장인 네. 송갑석 의원에게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역의 신망도도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어려운 사정을 극복을 하고 과연 5위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네.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를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조금 전에 송갑석 의원 보면 비수도권 유일 후보 이거 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대선 패배 때 광주에서 국민의힘에서 득표율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에 그렇습니다.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거 이 두 가지를 또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지방선거 때도 역대 최저 득표율 나온 맞습니다. 게 민주당에 대한 포함했어요. 외변 투표의 결과라고 많이 분석들을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한 가장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지적들이 네. 있게 돼서 이제 송갑석 의원 쪽에서는 광주 전남의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네. 이걸 안정권으로 들어보겠다고 하는데 우리 권리당원들이 아까 우리 시당위원장 선거할 때도 이제 네. 평당원이 시당위원장에 출마를 하는 네.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정당 문화가 굉장히 바뀌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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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국민의힘 내홍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준석 의원이 이제 전면전을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네. 흘러갈까요? 토요일 날 그 기자회견 보셨습니까? 네. 깜짝 놀랐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전면전 선포에다가 네. 현직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을 네. 정면으로 지적하는 네. 아주 생각보다 훨씬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네. 미사일을 쐈다고 표현을 하던데 네. 그런데 이게 이준석 리스크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영향이 클 네. 것이다. 그게 이제 내일 바로 17일 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네.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은 그야말로 비대위는 하루 만에 비대위로 끝나게 되는 거고 네. 그게 기각이 되더라도 그 후유증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권 100일 만에 네. 여당의 내용은 하여튼 최고로 치닫고 있다. 아,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어제 77주년 광복절 이 경축식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그 경축사 내용이 굉장히 지금 말이 많습니다.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관계 개선의 의지를 많이 밝혔단 말이죠. 어떻게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청와대 근무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네. 경축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아, 네. 왜죠? 그건 우리 한 1년 동안의 국정 운영 방안, 국내는 물론이고 네. 대외 정책에 대한 그런 좌표 역할을 하는 게 8.15 경축사거든요. 그래서 굉장하게 준비를 많이 하고 다만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는 시작한 지 100일밖에 되지 않아서 네.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담대한 구상, 네. 담대한 지원 이런 걸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 한미 군사훈련을 시행을 했어요. 네. 북한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한미 군사훈련이지 않습니까? 네. 비핵화를 하게 되면은 담대한 구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신뢰성을 북한이 인정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구나 김대중 오부치 선언. 네. 그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치 수상에게 일본의 통절한 반성을 받고 나서 네. 받아낸 선언이거든요. 네. 거기를 교과서로 삼겠다고 하면서 소위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기대를 한다고 하면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발언이 네. 없었어요. 그런 점들도 굉장하게 미숙하고 하여튼 당내에 국내 문제, 당내 내홍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의 말도 보통 한 줄씩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전혀 들어가자. 반영되지가 않아서 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역대 광복절 경축사 중에서 네. 가장 내용이 없고 가벼운
경축사였다. 네. 이런 분석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대처 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정말 안 좋은 집중호우가 발생을 하면서 많은 피해가 됐는데 대처 능력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 호우가 있는 날 집으로 폭우가 오는 걸 보고도 퇴근을 해가지고 다음 날 첫 일정이 11시에 우리 신림동 반지하 그 사망한 아주 아픈 현장에 거기를 가는데 반짝이 구두를 신고 가서 반지하 방을 내려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 대피를 할 수 없었나 보죠? 라고 하는 이런 안이한 발언을 하게 되고 또 그걸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는 사진을 찍어서 홍보용 카드로 만들어가지고 국민의 안전이 제일입니다. 라고 해서 카드 뉴스를 올렸어요. 거기다가 다른 김승규 수석은 비 온다고 대통령이 바로 퇴근합니까? 뭐 대통령이 계신 곳이 상황실이다. 우리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와크로비스타가 벙크하고 진배가 없다. 이런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들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하게 아주 실망감이 큰 거죠.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봤더니 이분들이나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근무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이 예를 들어서 따뜻한 서민의 감수성 이런 게 굉장하게 낮아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호 전 의원이 청와대 대통령실은 낙제점이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그렇죠. 이준석 대표도 물어보니까 평가를 해보니까 25점 정도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게 3공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말했던 공감 능력 부재 그리고 공사 구분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과 상식을 강조를 했지만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됐지만 공정과 상식이 실종이 됐어요. 3공의 부재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게 나온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인사에서 실책을 거듭하면서 더더욱 어려움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오늘 비대위원 발표를 했는데 특이한 게 우리 지역의 주기한 광주시장 후보, 소위 검찰 측근이라고 하는 수사관 출신 주기한 후보가 비대위원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까지 한 25년 정치 보면서 검찰 수사관 출신이 당 지도부에 들어간 것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주기한 전 시장 후보의 관계가 가까웠다는 것은 만인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당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씀은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지도부에 자기하고 가까운 검찰 인사를 추천을 했든지 뭐 지시를 했든지 거기에 들어간 것들로 봐서 바로 인사 문제, 지인 인사, 검찰 중심 인사, 그리고 불공정 인사, 무자격자 인사. 이게 이 정권에 앞으로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에 발목을 잡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를 넘긴 했지만 KBS와 MBC가 조사한 바로는 긍정적인 평가가 30%가 안 됩니다.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는 지지율이 반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7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층, 전 지역층에서 아주 지지율이 구체적인 수치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면은 부정평가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 자신이 참모들 탓할 필요 없어요. 대통령의 기본적인 전국 인식이 변화해야 됩니다. 그 변화한 방법, 방향이 취임사에 나타난 적이 있어요. 취임사에서 제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 인사 문제가 가장 중요한 큰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해결하는 문제.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를 임명을 못하고 있으면은 우리 지역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이런 분들은 한참 코로나 때에 머리가 하얘지면서 얼마나 시민들을 위로하고 꼼꼼하게 대처하고 신뢰를 줬습니까? 그런 분들,
그리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이런 분들도 아주 유능한 분들이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의 차관이었다고 해서 유능한 분들을 배제할 게 아니라 그런 인재풀을 넓히지 않으니까 자기가 가까운 검찰 출신, 네. 검찰 수사관 출신들을 지도부에다가 배치하는 그런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재풀을 넓혀라. 네. 그리고 청와대도 필요하면은 더 넓혀서 정책실장도 만들고 네. 민정수석도 더 하고 제일 중요한 여사 관리가 다들 지적을 하니까 여사를 관리할 수 있는 제2부속실 네. 이거 설치해가지고 철저하게 공적 관리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특별감찰관 그걸 빨리 임명을 해서 대통령 가족과 대청와대 비서실 수석들 이런 분들의 비위를 조사하는 게 특별감찰관의 임무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있는 것만으로 사전에 그분들이 예방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뭘 비리를 잡아내서 비위를 잡아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장님한테 네. 비서실 계시는데 부탁을 하면은 네. 너무 가까운 분이 부탁을 하면은 저 안 들어주기 어렵잖아요. 안 들어주기 어렵죠. 그쵸? 그때 이야기를 지금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어서 그런 거 큰일 납니다. 네. 이런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역할도 하는 게 특별감찰관 제도예요. 지적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정액남의 타이틀이 걸맞을 정도로 아주 새로운 시선에서 제가 좀 즐겁게 하려고 했는데 주제들이 너무 이 속상한 일이 많아가지고 지금 오늘은 오늘은 조금 유쾌하게 못했는데 네. 다음 주에는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에 출근할 때는 네. 좀 더 유쾌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시선에서 진보 논객의 여러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